아, 스냅이 오신다. 오! 스트리밍! 어, 스트리밍. 아, 이걸 구경하면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접속하면 돼요? 티로? 네. 네. 지금 방 만들었습니다. 두 분은 첫 번째 DCA 편주로 가세요. 아, 딜레이가 조금 있네요. 크롬으로 보니까 잘 보이던데. 아, 크롬이요? 엣지로도 잘 보이네요. 네, 들었습니다. 일단 방송에서 소리가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팀스로 할게요. 일단 팀스로 하시고 다른 분들 지금 방송 들으실 때 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나요? 네, 들립니다. 들리는데 딜레이가 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저랑 댄스님이랑 오리오님만 밑 셋에서 내려가서 실수를 하고 있을게요. 어차피 라이브로 나갈 테니까. 네. 플라이트만 User left your channel. 뭐 할 거냐면 일단은 2대1 V1 ACM 종목에서 방어 ACM 훈련할 건데요. 일단 두 분이서 시작하고 나면은 속도 400노트로 증속하셔가지고 라인 오브 레스트 횡대로 맞춰주세요. 1에서 2마에. 네. 네. 제가 왼쪽으로 쓰면 되나요? 뭐, 네. 그건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럼 두 분이 준비됐다 하시면은 파이트 온콜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제가 슬금슬금 들어가면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공격할 거예요. 공격하려고 들어갈 거예요. 두 분이서 서로 육안으로 후방을 사주 경기하시다가 제가 이제 저를 먼저 발견하시는 분이 야, 니 뒤에 적기 있다. 회피 기동해. 브레이크. 뭐 이렇게 말해주시고 그러면은 일단 기동 들어가시면서 나머지 저 제가 공격 안 하고 저를 발견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저에 대해서 저를 아니, 적절한 이제 서포팅 파이터 어목이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저를 중위로 들어오시면 돼요. 적기가 하나인가요? 일단 네 저만 있는 거예요. 네. 잠깐만 무장이 사이드와인드만 있죠. 아마도요.
네. 아, 네, 그렇네요. 그러면 그럼 사운드가 들어가나요? 팀스로요? 일단 뭐 해보시죠. 뭐 해보고 네. 한 판 끝난 다음에 저 윗분들 들어보셔가지고 소리 안 나왔다면 그 다음에 빅터로 해보시죠. 400노트 해서 네 일단 육안 확인한 다음에 증속할게요 서로. 네 제가 로딩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카피딘 댄스는 제가 300노트까지만 아직 유지해주세요. 네? 댄스는 제가 후방에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영 맞출게요. 제가 그럼 약간 왼쪽으로 틀게요. 어디 가세요? 패스님 어디 가세요? 아 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일단 두 분은 너무 벌어지지 마세요. 로딩하는데 좀 시간 좀 걸려요. 오케이, 스누피 카피린. User joined your channel. 지금 뭐 하고 계세요? Falcon 1-2, rejoin formation. Falcon 1-2, return to base. Falcon 1-2, on my way. 2, I'm out of here. 어, 저기 지금, 어, 잠시만요. 제 링크 16이 2-1일 거거든요. 제 거 넣어주세요. 맞아? 원래 있는 비주얼. 네, 2-1 되죠. 2-1 비주얼. 저희보다 앞쪽에 계시네. 네 그렇네요. 제가 아 두 분 텔리 두 분 뒤로 제가 빠질게요. 두 분 그대로 라인 업 베스트 유지해서 계세요. 오렌 헤딩 어떻게? 헤딩 100 스피드 400. 오케이, 스누피 레디. 오른 레디. 헬스 레디. 오케이, 파이천 파이천. 육안으로 발견하신 이후부터 대응하시면 돼요. 나비 지금 대자 링크 모여가지고 아 거, 육안 경계로 합니다. 해보세요. 네 참조하셔도 되지 뭐 저기 다른 분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레노와 식스 클라 T1 체킹 발견. 네, 원 확인하겠습니다. 랩턴, 라이턴 하셨어요? 네. 왼쪽으로 트는 것 같아요. 왼쪽 랩턴인데. 네, 적기 계속 저한테 오네. 맞아. 지금 식스 물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공격해도 돼? 고려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쪽으로. 네. Watch it. 아. Watch it. 오, 오른 체크. 어, 고려님 쪽은 맞았나? 제가 잡았다. 제가 고려님. 제가 맞았어요. 아. 이런. 아, 그래요? 미사일 어. 마지막에? 아, 미사일 써가지고 또 오랜만에. 오케이, 일단 애드미션 할게요. 네! 네. Watch it! 네, 애드미션. 와, 오리오님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감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막막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아 처음에 그 식스 들어오고 적기 했을 때 오련님이 왼쪽으로 트는 줄 알고 좌선인 줄 알고. 아 네. 좌쪽으로 틀었는데 우선에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셨어요? 나왔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아. 함부로 쏘면 안 되겠다 진짜. 일단 그리고 두 분 거에서 일단 두 분한테만 지금 살짝 디브리핑 드리면은 처음에 오리오님이 그러면은 브레이크 도시는 게 너무 좀 느슨하시고요. 네. 특히 제가 열추적 미사일 쏘는 상황으로 가정하시고 플레어를 그냥 댄스님이 누가 뒤에 적기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플레어 뿌리면서 도시. 아. 긴박하게. 댄스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이미 날아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셔야 그 정도 거리를 일반으로 뒤에서 봤다는 거. 저한테도 날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네. 두 분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보다는 방금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더 공격 효율적인 거였나요? 그거는 뭐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기. 우측에 적기가 붙었으면 우측에 있는 사람은 뭐 우로 브레이크하고 좌측에 있는 사람한테 적기가 붙었으면 좌측으로 브레이크하면은 좀 더 뭐 잡기가 쉬운 형태가 될 수는 있는데 서로 뭐 교차하기로 약속해가지고 일단 발견되기만 하면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방금처럼 서로 반대 방향을 돈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일단 한 번은 적기와 아군기를 눈으로 놓치기 때문에 네. 다시 찾아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같이 교차하면은 뭐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기는 좀 용이할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공간에 돌게 되면서 이제 적기한테 동시 노출될 수 있어요. 네. 카피. 일단 어쨌든 일단은 한번 내보시죠. 네. 오련이 고인은 아닙니다. 아니 오련님은 빠져나갔다 생각하고. 어? 이거 다른 미션인데? 아니 아니 제가 방 아니 지금 아, 제가 스트라이크님 미션. 네, 다른 거 하나 가신 거 스트라이크님 세이브라이 가신 거 아니요 완전히 다른 미션이에요. 지금 만들었습니다. 레디. 네. 네. 요즘 사운드 안 들렸대? 아니 아니. 아까는 일단 팀스는 잘 들린 것 같으니까 혹시 빅터로도 들리는 참 테스트해 볼게요. 카피. 빅터원 138.050 스누피 레디. 레디. 테이커. 테이커. 오른 레디. That's ready. Take off. Take off. 방을 완전히 닫고 다시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리비션. 왜 저만 그렇죠? 댄스민이 아, 완전히 닫아 볼까요? 아, 제가 완전히 다 꺼버리라고요? 네. 저도 방도 일단 다시 만들게요. 이게 보통 T에서는 2번기가 많아요. 제가 서버에서 그런가?
네, 저는 네, 들어갑니다. 들었습니다. 아, 근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나쁘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상황 주어진 있잖아요, 원래 그죠? 레디? 레디? 테이크 업. 테이크 업. 제발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기분 다 스톱? 대충 잘 됩니다. 됐어요? 하나. 240도 속도 있긴 한데 지금 충분히 되나 모르겠어. 탱크 앞 떼볼까? 서버 문제일까요? 제가 방금 다시 아예 완전 세워봤는데. 제가 세이브 해가지고 제가 열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한번 열어주시면 제가 세이브 한번 제가 할게. 습니다.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면 돼? 두 번째 DC? 아니요, 두 번은 그대로 아까처럼 첫 번째. 네, 들었습니다. 레디. 레디 가시죠. 테이크. 속도가 점점 떨어지네. 잠시만요,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속도 떨어지긴 하는데. 아, 260까지 떨어졌어. 이제 220까지 떨어져. 제가 리모트 한 걸까요? 뭐가 문제지? 네? 제가 1번에 한번 타볼까요? 네, 그렇게 해보시죠. 네, 백 하겠습니다. 레디? 레디.
테카. 테카. User joined your channel. TV는 아직 안 들어오셨죠? 네, 저 지금 뭔가 렉이 엄청난 것 같아요. 하나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다 나셨는데요? 80분만 하시면 되죠. 퍼즈돼 있는데 좀. 뭔가 서버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못 받고 있나 본데 퍼즈. 두 분은 지금 이미 되고 계세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만 나갔다 와야 되나? 저희 로봇이 있네요, 지금.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미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쉽지 않다. 정말. 네, 이렇습니다. 네, 우리 레디. 됐어, 레디. User left your channel. 레디. 테이크 아웃. 테이크 아웃. 카피딘 Falcon 1-2, return to base. 2, I'm out of here. 400 노트.
클리어. 오픈스인데 체크네. 레이거 됐어. 비주얼에서 놓쳐가지고 깜짝 놀란. 아 저기 뭐냐 이번 ACMI 혹시 찍으셨나요? 네, 제가 찍었어요. 오디오님. 두 분이 대형이 2마일이 안 됐어요. 좀 가까웠어요. 측면 거리가. 네. 아 맞네. 네 맞아요. 맞아. 처음에요. 네. 네. 그래도 좀 붙어있는 게 좀 안정감이 네, 저도 열렸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찍힌 게 뭐지? 오늘 20일 맞나? 13일. 아, 13일이구나. 자, 그 친 다음에 옵션에서 빅 레이블스 가셔가지고 빅 폰트부터 헤딩 턴레이트 턴레디스 좀 다 킬게요. 그다음에 네? 레이더 락라인도 키시고 윙트레일도 미디움 이상으로 하시고 그 ACMI 보시는 옵션에서 바로 어디 어디 키라고요? 레이블스는 다 키시고 그 다음에 레이더 락라인도 키시고 윙트레일 미디움 이상으로 해주시고 비트 매그니피케이션도 2배 이상으로 그 다음에 카메라는 아이소메트릭으로 해가지고 펠콘 1-1 입장에서 보시면
왼쪽에 팔콘 1-1 하면 되죠. 네, 카메라는 아이소메트릭. 지금 제가 한글이라서 그 이성 뷰 다음에 있을 거예요. 이성, 이성 오른쪽 편에 프리 카메라? 프리 바로 위에. 아, 택뷰 안 말고 지금. 플랫폼 ACMI. 택뷰는 그냥 뭐 적당히 보시면 돼요. 네, 볼게요. 그냥. 게임상 시간으로. 03분 네, 10초 03분 05초쯤 됐을 때 이제 인지하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9시 아, 03분 05초 파일을 각자 세이브 한 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콜로 왔나? 네. 저 한 택배 안 왔어요. 어? 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오리온님한테 지금 갔잖아요. 네. 근데 20초쯤에 멈출게요. 자 보시면은 댄스님이 이제 오리온님한테 브레이크 콜해가지고 오리온님이 플랫 뿌리면서 브레이크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댄스님이 조언해주신 것도 좋았고. 근데 지금 댄스님이 저를 보고 도시면서. 이제 일단 오리온님이랑 똑같이 강하선에 하면서 브레이크 하면서 도우시니까 일단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제 앞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신 꼴이 됐죠. 이게 지금 애초에 측면 간격이 좁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좁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건 막기 위해서 좀 들어오시는 시점을 조금 늦추시던지 아니면 네. 위로 좀 드시면서 이렇게 본인의 기동 경로를 좀 늘려가지고 천천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으셔요. 만약에 이렇게 좁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로 발생했다면. 네. 자, 그럼 20초 이후부터 다시 플레이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여긴 됐는데 일단 자 어목이는 어쨌든 댄스님이었죠. 25초쯤에서 멈출게요. 네. 25초에서는 보면은 댄스님이 어목이었는데 댄스님이 적기에 직하방으로 지나가서 본인의 배 쪽으로는 지금 오리오님이 가려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오리오 저기 뭐냐? 어목이는 현재 방어기로부터 네가 이제 방어기다. 내가 어무할게라고 서로 역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적기와 방어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배로 방어기를 가리고 적기를 직상방으로 보내 본인이 튕겨 나갔다는 건 둘 다 놓치신 거죠. 네.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적기를 버리고 방어하는 편대원기를 항상 유한으로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첫째는 일단은 기동상으로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고 그 다음에 둘째로 만약에 이 상황이 그럼 발생을 했으면은 그러면 수정을 하기 위한 조치가 이제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어쨌든 간에 댄스님이 지금 어목 거기서 지금 3차원적으로 돌려보면은 그 강화를 하면서 오리온님과 비슷한 고도까지 같이 내려와 버렸거든요. 근데 눈으로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고도 현재 이 상태야. 너랑 비슷한 고도에 내려왔어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 단계에서 이후에 이제 다시 플레이해서 볼게요. 플레이해서 보면은 여기서 제가 뭐 두 분을 다 동시에 보긴 했지만 일단은 제가 오리온님을 쫓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리온님 뒤로 붙었는데 일단 여기서 서로 봤다 못 봤다 네. 오리온님도 혹시나 여기서 놓치신 거에 육안으로 계속 보고 계셨으면은 예, 그 본인의 현재 고도 불러주면서 일단은 이 단계에서 다시 획득되셨죠. 레이건은 잘하셨어요. 레이건 잘하셨.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오리온님이 방어 기동하시는데 오리온님 지금 오늘 저랑 저요 지금 이 이제 두 번째 한 거 요 ACMI에서요
저를 계속 육안 확인은 계속 되고 계셨나요, 그러면은? 아, 네, 계속 후방 보면서 근데 중간에 한번 놓쳤었어요. 아, 댄스님이 오버슛 하는 단계에서 놓치셨었나요? 네, 그때 댄스님 보고 있었어요. 너무 좋네요. 헷갈려서. 아, 죄송해요.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모커를 어떻게 입고요? 오케이, 그런 거 이제 그렇게 그래서 더더욱 교신이 오늘 근데 이렇게 댄스님 레이건을 하고 외치러 이렇게 레이더락이 생겨서 레이건하고 외치러 올 때까지 두분 간에는 현재 어딨냐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는 교신 자체가 없었거든요. 저희 하듯이 뭐 엔게이지, 뭐 프레스, 뭐 블라인드, 뭐 노조이 뭐 이러면서 막 전문 용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전문 용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글로 하시더라도 못 봤으면 못 봤다. 그럼 어디야? 현재 고도 얼마 유지 중? 요런 거를 꼭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한요 20초에서 30초 사이쯤에는 지금 못 보고 계신 거네요, 그쵸? 댄스님이 이제 앞으로 지나갈 때, 네. 그때, 댄스님한테 눈이 한번 고착되시고 네네네. 눈이 교란 나가시고 여기서 한번 쭉 보시죠, 그대로. 네, 맞아요. 그랬다 이제 다시 후방에 보니까 이제 승태님이 계속 건수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케이, 예, 잘하셨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리버스를 하시잖아요. 리버스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급격한 고도 변경 아니면은 혹시나 여기서 리버스가 완전히 원서클로 전환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꼭 같이 통보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변화되는 전 네. 상황. 아, 리버스였다. 지금 리버스 현재 고도 얼마? 그리고 추가적인데 지금은 뭐 제어를 발견하셨으니까 뭐 저기서 다시 급강하시면서 이제 타진건 잘하셨고 디펜싱 BFM 잘하셨는데 이제 저거 뭐냐 혹시나 여기서 만약 저를 계속 못 보셨다고 하면은 지금 오리오님이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한번 수평선을 한 것처럼 강화하지 마시고 계속 수평선을 돌아주시면서 저를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찾기 적기를 찾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재 평면을 유지하면서 후방을 체크해주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그러면은 지금 두분다 양쪽 다 오리오님만 계속 디펜시브였나요? 아니면 댄스님도 디펜시브 해보셨었나요? 오리오님은 네, 제가 계속 디펜시브. 이게 처음에 저는 이제 그 뭐지? 처음에 바로 브레이크 들어갔잖아요. 적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교신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냐면 정신이 없을까봐. 급하게 브레이크하고 플레이어까지는 말은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되게 뭐 제가 뭐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하면 더 정신이 없을까봐 일단 말을 안한 점도 있거든요. 뭐 일일이 다 말할 필요 없는데 네.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래서 자꾸 써봐서 교신을 간결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안 써보면은 간결하게가 안 돼요. 일단 나오려고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아 뭐라고 말하지? 근데 이미 그 순간은 몇초 만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은 그러면 또 새로운 순간이에요. 바로 다음 초. 그 다음에 댄스님께서 뭐 이제 그 이후에 레이건 육안으로 찾아가지고 금방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격하러 어모기가 들어간다라는 오늘 교신 그런 거 없으셨고 그냥 다 돌아오실 때에도 고도 변화 따로 없이 그냥 바로 물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도 분리가 없이. 지금은 저희가 저랑 댄스님이 한 이제 급격하게 한쪽으로 내리꽂으면서 이렇게 가긴 시작하면서 이렇게 댄스님께 사격을 허용해드리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한 방향으로 투 서클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댄스님은 일단 수직, 수평, 뭐 수직이면 상방, 하방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어느 쪽으로든 한 5,000피트에서 6,000피트 약 마일로 치면 1마일 정도의 거리 분리를 꼭 한 다음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이유는 자 일단 방어기와 적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1대1로 선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1대1로 선회전을 벌이고 있고 1대1로 선회전을 벌이면서 일단 특별한 리버스 없이 계속 서로 물고 돈다고 했을 때
어떤 가상의 일단 그들이 결혼하는 경로가 어떤 가상의 원을 그려내게 됩니다. 실제로 뭐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선이 막 원선이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선이 보이진 않지만 그걸 저희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턴서클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턴서클 상에 두 대의 항공기 즉 적기와 그와 교전하고 있는 아군기 두 대가 돌고 있을 때 그 두 대가 돌고 있는 턴서클에 다른 항공기가 들어갈 여지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적기한테 공격을 받지도 않고 위협을 당하지도 않으면서 아군기와 분리해서 동시에 서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목이는 턴서클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어목이 입장에서 그러면은 BFM적 상황은 뭐냐라고 했을 때 턴서클 밖에 있기 때문에 턴서클 엔트리를 위한 공간 확보, 진입 지점 위치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턴서클 엔트리를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터닝 룸입니다. 그래서 터닝 룸 리턴뿐만 아니라 터닝 이런 이제 어목이 입장에서도 항상 터닝 룸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터닝 룸 확보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돌 수 있는 최대한의 서스테인지로도 코너 속도 영역 부분에서 최대 서스테인 턴을 돌 수 있는 선의 반경인데 통상 계산해 보면은 한 1마일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마일 3000에서 6000 약간 다르지만 직경으로 치서 그래서 1에서 2마일 정도 수준 이내에서 거리를 유지해 주시거나 속도 고도 분리를 해 주시는 게 일단 적정한 어목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요거 방송에도 뭐 이미 어느 정도 기록이 됐을 테니까 이제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시죠. 뭐. 네. 아 이제 좀 뭐 해야 되는지 알겠다. 파이촌 하면 바로 이제 그 도그파이트 머지 되듯이 바로 공격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따라가고 막 그런 것 같아. 잘하셨어요. 아니요. 일단 뭐 일단은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경험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단은 댄스님한테 부탁할게요. 아닌가요? 한 번 더 연습해보시죠. 아니. 저기 뭐냐.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레디 테이크 그럼 사격 대회는 그 누구한테 붙을지 모른다는 거죠? 두 명 딱 들어가고 네 일단 그거 가능한 한 명 정해놓을게요. 제가 참가자분께 붙을지 아니면 지금 이 두 분 스태프분 중에 한 분 스태프분들께 붙을지 그건 제가 정할게요. 저는 원래는 참가자 뒤에 붙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참가자가 육안으로 찾는 법을 모른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오케이 어우 또 포즈 뜨고 또 미션 어버트 된 거 같네. 아, 비와서 그런가? 요것만 하고 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네. 이렇습니다.
That's ready. 오른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어머기는 만약에 식스 물리면 어머기는 고도 유지하고 식스 물린 사람은 다이브를 해서 어차피 선회를 급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일단 육안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강화 선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머기는 굳이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따라간다면은. 네, 어머기도 처음에는 User in your channel timed out. 같이 브레이턴을 보시면서. 근데 아까는 고, 서로 치킨 가격이 네. 너무 좁았다. 아 너무 좁아서 그렇겠죠. 그래도 어쨌든 고도가 확, 예, 예. 고도가 확보돼 있으면은 어차피 좋은 거니까. 네,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턴 돌 수도 있어요. 한 명은 그냥 이미 뒤에 적기가 붙은 사람 입장에서는 브레이크턴을 강하면서 살짝 강하면서 돌면서 하는데. 네. 적기가 바로 안 붙은 사람의 경우에는 완전한 브레이크턴을 지금 돌 필요는 없으니까 네. 본인이 약간 상승하듯이 브레이크턴 고도를 그, 오히려 더 높이는 네, 그러면서 분리를 시도 적기가 그대로 그래서 User joined your channel. 그대로 따라가면 간다. 그럴 경우에는 뭐 그대로 어머기는 본인이 위로 올렸던 걸 그대로 고도를 유지하면서 돌면서 들어갈 타이밍 잡고 타이밍 맞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 혹시나 적기가 그쪽으로 전 현재 공격하던 적기를 버리고 어머기한테 교전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브레이크턴을 돌면서 해도 무난하거든요. 그 근데 그 아까도 그렇지만 좀 거리가 너무 좁으니까 이게 미사일 쏘기는 좀 위험 부담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네. 뭐 일단은 자꾸 해보시면 조금 더 각이 나고요. 바로 못 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원래는 아까 그런 플로우였으면 사실 바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일단 해보시죠. 네, 가시죠. 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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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레디. 파이터, 파이터. 네, 센스는 뒤에 적혀 있어요. 맞아. 브레이크 랩트 안. 박스 2. 레이건, 레이건. 알티튜드, 알티튜드. 제가 오늘 왜 이러지? 아 근데 지금도 미사일이 안 나가죠? 아빠 아 지금 나왔나? 지금 딜레이 된 건가요? 그럴까요? 저는 좀 렉이 많이 걸려가지고 서버가 좀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아 이번엔 좋았는데 아 그래도 그 전에 무장 안 나간 거 빼고 그 전에 바로 공격하실 수 있는 시점이시긴 하신 거였어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팍스2 했을 때 네. 그때 쏘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사실 거기서 사실상 종결시킬 수 있던 거네 이게 안 나가서 자 이렇게 원래 이제 원래 제대로 간격만 벌어져 있다면 적기가 어느 한쪽만 공격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사실 잡을 수 있어요 아, 자동적으로 다른 한대한테 꼬리를 내주게 돼요. 원래 이게 기본에서 반드시 한 대를 일단 어쨌든 보이기만 하면 일단 한 브레이크 시키고 브레이크하는 동안 나머지 한 적기가 그대로 그쪽 그쪽에 달려들면 나머지 한 대가 그대로 달려들어서 죽이시면 돼요. 이거 지금 이걸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실제 종목 진행할 평가 진행할 때 여기서 첫 브레이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스위치를 할 거거든요. 네. 보상은 한 번만. 아. 나중에 내일 한번 경험해 보실래 아니면 오늘 한번 해보실래. 다음에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위치를 하신다면은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 저를 잡다가 이제 오리온님 쪽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댄스님은 본인 방어하려고 브레이크를 돌고 그러면서 오리온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오리온님을 공격하러 들어갔대요. 그 댄스님은 이제 문제가 일단 저랑 오리온님을 찾고 네.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둘 중에 누가 오리온님이냐 누가 비주얼 그거를 다시 구분해내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 언제든 다시 언제든 그게 확인만 되면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위치를 항상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터닝을 맞는 적절한 고도를 복합적으로 이러죠. 보려고. 흐름은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네, 네. 아까 그 제가 처음 했을 때인가? 고 놓치고 나서 오펜시브 디펜스 그 물어봤을 때 그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네, 스위치 때문에. 그렇죠. 방금 전에도 그리고 사실 이제 좀도 아직 저희가 막 그 오리온님도 일단 댄스님한테 브레이크를 하라고는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오리온님이 계속 보고 있는지 보호에 서로 전달
어쨌든 그 진행 지원 하실만 하실 것 같나요? 이거 2V1 거는 지금 흐름 이해되셨나요? 네. 네. 다음번에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기각되면은 그때는 이제 스위치되는 거 옵션으로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은 그다음에는 이제 TI 플로우, High Expectation TI 플로우 그래서 이제 현대원 또는 장기 역할 한번 해보시고 두 분은 출근하실 것 같아요. 아, 아까 처음에 브레이크 하자마자 바로 6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그렇죠. 네. 측면이 가까울수록 그게 힘들어요. 측면이 가까우니까 바로 적기한테 그냥 둘 다 등을 내주는 거예요. 측면이 벌어지면 벌어지죠. 계속 기회가 생기네요. 어, 여러 번. 네. 지금 아 ACMI 보고 계시군요. 네. 땅에 쳐박기 전까지 계속 기회가 아. 방어기도 그래서 계속 뒤만 보면 안 돼. 일단 한번 확인 적기가 육안으로 확인된 다음에는 한 번에 그렇게 방향이 휙 틀어지지 않거든요. 본인이 리버스 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아 저기 있구나 하고 확인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후에 다시 전방에 뭐 이제 제이먹스 요 HMD가 같은 게 없다는 전제하에는 다시 한 번 전방 봐서 속도 체크, 자세 체크. 그거에 맞는 파워 조절. 자기가 또 자기 그 상황을 자꾸 이야기 해줘야 돼, 그죠? 네, 맞아요. 다음번에 그래서 다음번에 적기 역할 해주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적기 역할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랑 남은 한 분이 그래서 블루웨어가 제 하는 거에 대해서 제 답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올라가실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보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